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자동차 시트 제조 기업 주식회사 대원산업. 이곳에 안전투자를 확대, 산업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을 바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산업에 근무하는 김재덕 전무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근무하고 있고, 늘 현장에 순회할 때 그 생각을 갖고 순회를 해서 안전사고를 줄이고 있습니다. 김재덕 공장장은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 참여형 위험성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또 자동차 시트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분석, 10대 필수 안전수칙 제정 후 이를 모든 공정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근로자가 스스로 준수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이 밖에도 위험, 기계기구 안전 시스템 개선, 현장 점검 실시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김재덕 공장장이 산재 예방 유공 정보 포상에서 동탑 산업 훈장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주식회사 우지 기업. 여기 직원들의 안전에 직접 발 벗고 나선 CEO가 있다던데, 단서는 이 포스터. 과연 이곳에 있을까? 포스터 속 인물과 똑같은 걸 보니 저분이 바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직접 책임진다는 대표님? 안녕하세요. 우지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송문영입니다. 직원들과 동반자 관계로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전국 53개 현장의 건물 관리, 경비, 미화 등의 업무를 위탁관리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송문현 대표. 그는 다른 회사에선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산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시간 365일 스마트 안전관리인데요. 안전사고 예방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제안하는 어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문현 대표는 고령 근로자들에게 별도 매뉴얼까지 만들어 배포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활동으로 산업재해를 30% 이상 감소시켰습니다.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 송문현 대표는 산재 예방 유공 정보 포상에서 철탑 산업 훈장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버스코 ENC 둔촌 현대 1차 리모델링 사업 현장. 이곳은 작년 한 해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현장입니다. 철저한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펼친 한 사람 덕분인데요. 바로 이한철 현장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둔촌 현대 1차 리모델링 현장의 현장 소장 이한철입니다. 만나뵙게서 반갑습니다. 건설 현장 특성상 위험한 장비들이 많이 드나드는데요. 장비 반입 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후방 카메라와 같은 방호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스마트 안전 장비도 활용했는데요.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전 직원에게 바디캠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위험 사각지대를 제거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위험 작업 거부권 제도를 운영, 스스로가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성 평가 안착 및 근로자 참여를 통해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한철 현장 소장이 산재 예방 유공 정부 포상에서 석탑 산업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대한항공 전인준 산업안전보건실장이 산업 포장을 수상합니다. 그는 국내 항공사 최초로 신설된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의 팀장으로 보임, 안전보건 정책 목표 수립, 규정 제정, 위험성 평가 절차 수립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투자를 3년 동안 2배로 확대함으로써 밀폐 공간 유해가스 모니터링, 웨어러블 기기 등 스마트 안전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그는 앞으로도 안전경영 시스템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발레오 전장 시스템스 코리아 대만식 안전관리 총괄 부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합니다.
그는 조입식 안전교육을 참여형 안전교육으로 전환, 전직원 안전문화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체험형 도조 안전교육장을 조성했습니다. 또 작업 특성상 높은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노후된 고소 작업 차량 등 장비를 교체하고 밀폐 공간 작업 시 근로자들의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더불어 산소 농도 측정기 등을 설치, 적정 수치일 때만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오랜 시간 안전관리자로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해만식 부장은 자신의 노하우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삼영순화 권정 대표 이사가 산업포장을 수상합니다. 그는 대표이자 안전보건 총괄 및 관리 책임자로서 안전점검 스마트화, 근로자 안전관리 적극 참여 유도 등 자기 규율 예방 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안전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노출, 화재 등과 같은 사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장비에 QR코드를 부착하여 효과적인 점검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인터락 등을 신설하고 매출액 일부를 안전사고 예방에 투자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선진적인 기업 안전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